어서오세요. 프리티 다육입니다. 자, 프리토먼입니다. 약물 타고 있습니다. 요게 지금 20리터. 지금 20리터를 넓은 통에다가, 충제는 요렇게 초록병이고요. 자, 요거 균제는 핑크병이에요. 자, 요거, 요게 한 말 한 뚜껑이라고 써있죠? 요거는 한 말 반 뚜껑이라고 써있죠? 그 약에 따라서요, 그 효능, 약간의 조금, 달라요. 넣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요. 저독성이라고 해도 그, 넣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농약사에서 우리 그 사장님들이 해주시는 대로, 이렇게 써주시는 대로 그 정도 희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, 살균제, 살충제를 같이 맞아도 되는 아이들 지금 이렇게 희석을 하고 있고요. 또 균제를 조금 많이 먹어야 되는 애들, 뭐 애완용석이라든지 캔디케인금, 막 그 머니메이커, 미니벨금 막 이런 아이들 있죠. 그런 아이들 또 균제를 조금 많이 먹어야 되는 애들은 또 균제를 따로 또 요거 한 마리 반 뚜껑이라고 써 있죠. 요 핑크색 병을 조금 더 칠 거고요. 충제를 조금, 충을 좀 많이 타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할 거고요. 자, 키워보시면은요, 얘가 깍지를 좀 잘 타더라, 막 그런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. 우리 고객님들. 그래서 저는 오늘, 풀투머는 아이들 약을 칩니다. 비가 이렇게 옵니다. 한 이틀에서 3일 온다는데, 비가 오니까 딱 약치기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현재는 균제하고 충제를 같이 탔습니다.